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둘레길이든 새로운 곳에 간다는 건 항상 설레고 좋네요. 여기는 도장포 마을 앞 신선대 주차장입니다. 10여 대 정도 주차 가능하네요. 여기는 차가 금방 빠지니까 조금 기다리면 자리가 나거든요. 주차장 우측에는 전망대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신선대 주차장에서 바라본 신선대죠. 오, 괜찮은데요? 사실 여기 예전부터 오려고 생각했던 곳인데 오늘 오게 되네요. 저는 신선대 갔다가 다시 신선대 주차장으로 와서 앞에 도장포 마을 표지석이 있죠. 저쪽으로 해서 바람이 언덕으로 갑니다. 신선대, 말 그대로 신선이 내려와서 풍류를 즐겼다는 것이죠. 자연 경관이 좋아서 여행 오신 분, 해녀분, 낚시 하시는 분 계시죠. 이쪽은 몽돌 해변입니다. 신선대, 독특하게 생겼죠. 이렇게 층층이로 쌓인 바위 위에 홀로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 대단하다. 거대한 바위 중간에 보면 웅덩이처럼 생겼죠. 저기 바닷물이 고여있죠. 밑으로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와, 여기는 한 번은 와야 될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 신선대가 굉장히 넓습니다. 다시 주차장으로 왔고요. 바람의 언덕으로 갑니다. 주차장 앞쪽은 해금강 테마 박물관입니다. 새로 생긴 것 같네요. 도장포 마을 표지석에서 좌측에 길이 있죠. 여기는 오래전 방문했던 사람들의 손자취가 남아있네요. 발자취가 아니고 손자취입니다. 앞에는 바람의 언덕에 있는 풍차입니다. 밑에 유람선 매표소 가는 길, 저쪽으로 가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보면 이쪽도 길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네요. 내려오자마자 동백 터널이 나오죠. 여기는 옛날에 별에서 온 그대 촬영지였다고 합니다. 짧지만 나름대로 괜찮네요. 앞에 갈림길이 나오네요. 좌측에 동백나무, 수령이 3,400년 정도 되었다고 하네요. 여기서 세상에서 제일 작은 순례교회, 저기입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데크길 따라 가도 되거든요. 여기서도 길이 나눠지죠. 일단 좌측으로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갔다 가볼게요. 짧은 데크 계단을 따라 올라갑니다. 도로와 만나네요. 이쪽이죠. 바로 앞이 제가 출발했던 주차장입니다. 다시 내려갈게요. 다시 내려왔고요. 순례자 교회 저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기 데크길이 있죠. 이쪽으로 가볼게요. 동백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죠. 여기는 우측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순례자 교회와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냥 데크길을 따라 계속 가볼게요. 계속 데크길 따라갑니다. 여기서도 갈림길이 나오죠. 좌측은 카페로 가고요. 저는 우측으로 갈게요. 여기 보면 바람이 언덕 가는 길 되어 있죠. 동백나무가 기이하게 자라고 있죠. 데크 계단을 내려오니까 도로와 만나네요. 이제 바람의 언덕으로 갑니다. 저쪽은 유람선 타는 곳이죠. 유람선 매포쇼를 지나면 앞에 바람의 언덕 올라가는 곳이 있죠. 이제 저쪽이 바람의 언덕 올라가는 길이죠. 이쪽에 조형물이 많네요. 잠시 보고 갈까요? 이건 어떤 모양이죠? 어떤 모양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옆에 보면
사람과 개가 있네요. 그리고 이쪽은 열쇠가 많이 걸려 있죠. 유람선 타는 곳이네요. 옛날 전화기 같은데, 근데 그렇게 옛날 전화기는 아니죠. 전화번호부 책이 아주 옛날 거네요. 우측에는 바다를 따라 걷는 길이 이어지죠. 그리고 바람의 언덕 올라가는 길입니다. 저는 이쪽으로 간 다음에 바람의 언덕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가운데는 데크로 되어 있고요. 양쪽에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죠. 뭐 그렇게 무섭거나 그러진 않네요. 바람의 언덕 바로 밑에 조그만 등대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넓은 곳이 나옵니다. 원래 여기 가운데는 해수에 발을 담글 수 있게 해두었는데 오늘은 물이 없네요. 운영을 안 한 지 꽤 된 것 같습니다. 여기를 바람의 쉼터라고 하네요. 바로 뒤가 바람의 언덕이죠. 이제 바람의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짧은 데크 계단을 따라 올라가죠. 짧은 데크 계단 올라오면 우측은 풍차, 앞에는 전망대죠. 전망대 먼저 가볼까요? 이제 풍차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 뒤에 지금 계속 공사 중이죠? 계속 새롭게 변하고 있네요. 볼거리가 더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밑에보다 풍차가 있는 곳에 사람이 더 많네요. 풍차를 등지고 바라본 모습이죠. 제가 출발한 것도 보입니다. 제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왔었죠. 이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테크 계단을 올라오면 시민들길, 이쪽은 관광 오신 분들, 저는 이쪽으로 갑니다. 통나무로 된 계단, 제법 경사가 있죠. 그런데 거리는 얼마 되지 않죠. 걷기 좋은 길이 계속 이어지네요. 경사 약 300m 올라오면 1전망대입니다. 2층으로 가야죠. 조망은 없는데 앞에 이 꽃, 와, 이래 높은 곳에서 바로 눈앞에서 꽃을 보다니 좋은데요. 이래 높은 곳에서 꽃을 보니까 느낌이 색다른데요. 보통 밑에서만 이렇게 위로 쳐다봤죠. 1전망대에 있는 이정표입니다. 이 전망대까지는 100m죠. 조금 경사가 있죠. 여기 길 잘 되어 있네. 제 2전망대죠. 1전망대나 2전망대나 조망은 없습니다. 굳게 대수피라고 되어 있죠. 국괴봉까지는 400m 남았네요. 400m 경사 구간을 오르면 완만한 길이 나옵니다. 여기는 대나무 숲이네요. 대나무 숲이 끝나고 급경사 내리막길이 나옵니다. 여기가 직진으로 내려가면 급경사인데 지그재그로 내려가게 되어 있죠. 앞에 국괴봉이죠.
좌측은 외도입니다. 외도 보타니아. 저기 섬 꽤 멋지죠. 이 전망대에서 400m 내려오면 갈림길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보면 국계봉 되어 있죠. 0.3km. 계속 갑니다. 이쪽 길은 동백나무와 소나무가 줄을 이루죠. 동백나무가 굉장히 크게 자랐네요. 국계봉입니다. 넓게 잘 되어 있네요. 앞에 정자가 있습니다. 아, 여기 전망 좋네. 앞에 해금강이 다 보이죠. 야, 좋네. 아, 백패킹 하기 딱 좋은 장소인데요. 아, 그런데 지금 아령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운동하러 올라오나 봅니다. 그러면 백패킹 하기 조금 애매하죠. 해금강을 바라볼 수 있는 곳, 국계봉. 좋은데요. 넓은 국계봉을 지나 계속 갑니다. 국계봉 오르는 길은 완만한 편입니다. 국계봉을 내려오니까 경사가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언덕에서 국계봉까지 오는 길을 보면 특별한 조망은 없죠. 그나마 국계봉에서 본 조망이 좋았습니다. 바로 앞에 해금강이 보이니까요. 바람의 언덕에서 국계봉을 지나 지금 내려가는 길 큰 어려움은 없고요. 바닥에 솔잎이 깔려있다 보니까 거기가 너무 좋네요. 그리고 동백나무가 줄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힐링이 제대로 되는 느낌입니다. 다 내려오니까 앞에 도로가 나오고요. 여기서 해금강 주차장 이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나중에 주차장으로 간 다음에 이곳 드라이브 한번 해야겠네요. 길이 너무 좋습니다. 앞에 해금강 방향이죠. 저쪽은 갈 수 없나? 저쪽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못가게 하나 봅니다. 아, 밑에는 광장이 있네요. 그런데 시설이 꽤 오래되어 보입니다. 도로 따라 약 200m 내려오면 해금강 0.4km 되어 있죠. 이쪽으로 갑니다. 도로 따라 조금 걸어오면 앞에 마을이 나오고 위에 제가 걸었던 길이죠. 이쪽에 보면 위에 정자 보이죠. 저기 국계봉입니다. 멀리 해금강 유랑선 열심히 해설하고 있네요. 저처럼 이런 길을 걸을 때 여기 있는 리본도 도움이 많이 되죠. 산보다 마을에서 길이 더 헷갈릴 수 있거든요. 길 따라 내려오면 좌측에 전망대가 있네요. 그 옆에는 조그만 공원이 있죠. 공원에서 좌측에 지금 사람들 오고 있는데 뭘까요? 한번 가볼게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배를 타나 보네요. 앞에 전망대 여기서 보니까 괜찮은데요? 거제 해금강 뷰 맛집. 녹슬었습니다. 그런데 저기만 빨간색이네요. 이거는 왜 이렇게 빨간색이지? 전망대와 함께 조성된 것으로 사자바위 옆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하네요. 전망대로 올라가 볼게요. 우와, 여기 조망은 뭐 그냥 그런데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포인트가 있죠. 저기 끝에 보면 양쪽 섬 사이로 바위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사자바위입니다. 사자바위 저 사이로 봄 가을에 붉은 해가 떠오른다고 하네요. 시기를 잘 맞추면 꽤 멋진 사진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바다를 형상화한 파란 길을 따라갑니다. 해금강 주차장 55m네요. 이쪽이죠. 와, 이 고리 차원이 틀리네. 엄청 크네. 와, 좁은 길을 올라오면
우제봉 가는 길 되어 있죠. 파란 길을 따라 가면 됩니다. 좌측에 우제봉 1.3km 되어 있네요. 편의점이 있길래 다시 도로 따라 조금 오면 우제봉 탐방 안내도가 있죠. 그리고 옆에는 서자암 가는 길입니다. 우제봉은 서자암 지나서 가야 되거든요. 직진이죠. 좌측에는 해금강 방향입니다. 유명 관광지답게 길을 잘 해놨네요. 조명도 들어오나 봅니다. 밤에 분위기 좋겠는데요. 우제봉 서자암 갈림길이죠. 서자암 갔다가 저는 우제봉 가겠습니다. 서자암을 지나면 길이 나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우제봉으로 가죠. 여기 동백나무는 곱게 쭉쭉 자라네요. 와, 키 진짜 크다. 이제 앞에 데크 계단이 나오네요. 사자바위 마을에서 볼 때랑 조금 다르게 보이죠. 경치 좋습니다. 여기는 우제봉으로 빠지는 갈림길입니다. 200m 남았죠. 주차장에서는 1km 왔네요. 길이 완만해서 그런지 금방 옵니다. 이정표 바로 앞에 길이 나눠지는데 저는 좌측으로 올라가서 우측으로 내려옵니다. 여기는 전망대네요. 잘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측을 볼까요? 아, 조금 부여서 아쉬운데 그래도 좋은데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죠. 이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앞에 저기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저기는 군사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위에까지는 못 가죠. 우제봉에서 바라본 해금관 방향입니다. 앞에 있는 섬 골짜기가 보이죠. 저 골짜기가 십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하네요. 지금 좌측에 유람선이 가고 있죠. 사자바위. 아, 여기서 보니까 좀 높네요. 우제봉 전망대에서 가장 높은 곳. 그런데 앞에 보면 철로 된 난간 있죠. 저기는 못 올라갑니다. 데크로 된 거기까지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우제봉 정상 어떤 용도로 아직 개방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시대는 개방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기서 보는 경치가 꽤 좋을 것 같습니다. 우제봉 전망대는 이렇게 넓게 되어 있죠. 그늘이 없어서 아쉽긴 하네요. 우제봉 전망대 올라갈 때 제가 이쪽으로 내려올 거라고 했었죠. 정상을 안 갔으니까 그냥 바로 갈게요. 앞에 제가 만났던 갈림길이죠. 직진하면 됩니다. 해금강 주차장까지 0.8km입니다. 참 걷기 좋은 길이네.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둘레길이든 새로운 곳에 간다는 건 항상 설레고 좋네요. 우지봉에서 내려오면 갈림길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측으로 갑니다. 좌측에는 유람선 타는 곳이 있네요. 와, 여기 동백 터널을 이루고 있죠. 보기 좋네요.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앞에 해금강 주차장이죠. 주차장 뒤편으로 오게 되네요. 다시 주차장으로 왔죠. 제가 저쪽 방향으로 올라갔었죠. 화장실이 있는 곳 옆길. 이제 도로 따라서 신선대 주차장으로 갑니다.
거리는 약 1.5km 정도 되거든요. 30분 정도 걸으면 될 것 같네요. 걸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이런 절경을 바라보며 걷고 있습니다. 중간에 또 이런 조그만 공원이 있네요. 여기서는 앞에 천장산이죠, 저기가. 그리고 저쪽이 다포도입니다. 섬이 여러 개 보이죠. 이쪽에 보면 우뚝 솟은 봉우리, 저기가 망산입니다. 이쪽도 잘 보이네. 이쪽은 노자산, 가라산 방향이죠. 이제 신선대 주차장 다 왔습니다. 걷기 좋은 길이죠. 한 번쯤 걸어보세요. 특히 따뜻한 봄날 걷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